여러분 안녕하세요. 노은다입니다 오늘부터 앞으로 4개에서 5개 정도의 영상은 내집 마련하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북미 지역의 집을 구입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좀 드리려고요. A부터 Z까지 모두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요. 집 구입 전에 꼭 알아야 할 사항 그리고 구입하시기 전에 고려해야 되고 주의해야 될 사항들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어, 먼저 거주 방법을 생각해봐야 되겠죠. 두 가지 방법이 있겠네요. 월세를 내고 사는 것과 집을 구입해서 사는 건데요. 전세라는 제도가 없습니다. 전부 월세죠. 그럼 렌트랑 내가 집을 구입하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뭐, 당연히 집을 구입하게 되면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내 비용을, 내가 돈을 내고 그 비용을 모두 감당해야 되, 되겠죠? 자, 월세를 사면 좋은 점은 유지비도 안 들고 또 하나 수리비도 안듭니다 소모품을 제외하고는 집에 어떠한 부분이 고장이 나면 그건 즉시 주인에게 연락을 하면 되고요. 주인이 모든 걸 고쳐주게 돼 있습니다. 소모품이라 하면 전등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는 뭐다 써서 내가 새거로 가를 때 그것까지 주인한테 요구할 순 없지만 그런 거는 제가 하지만 수도꼭지가 부러졌다거나 화장실이 막혔다거나 고장이 났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주인에게 즉각 연락을 하면 주인이 모든 걸 처리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비, 그런 보수, 수리비 같은 게안 된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수 있는 형태의 집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콘도, 아파트와 하우스 정도로 나눠 볼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먼저 아파트와 콘도는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 왜 사람들이 저거는 콘도라고 부르고 저거는 아파트라고 부르지? 요 차이를 먼저 살짝 설명을 해 드릴게요. 콘도미니엄과 아파트의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아파트의 개념은 콘도를 말합니다. 콘도미니엄. 그 말은 개개인이 가구 하나를 소유를 할수 있는 겁니다. 개개인이 소유할 수있는 거. 그거는 콘도미니엄이라고 부릅니다. 사고 팔수있는 거. 아파트는 또한큰 회사가 전체의 빌딩을 소유 하고 있으면서 각각의 아파트 한채한 한 채를 월세를 줍니다. 그건 아파트먼트라고 부르고요. 생긴 건 똑같지만 집을 사시는 분들은 콘도미니엄을 사시는 거예요. 아파트는 전체를 다 사서 개개인에게 세입자들을 받는 걸 말을 하는 거고요. 별차이없습니다 내가 살수 있으면 콘도, 내가 렌트할 수 있으면 아파트 아파트는 그렇고요. 집, 하우스라고 불리는 것들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 단독 주택. 이건 뭐라고 해요? 싱글 패밀리 홈, 싱글 하우스, 싱글 detached house라고 합니다. a t t a c h 는 붙어 있는 거, detached는 떨어져 있는 거. 그래서 단독으로 떨어져 있는 집을 single detached house라고 하고요. duplex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는 semi detached house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semi는 뭐 중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떨어진 것도 아니고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townhouse나 duplex 혹은 triplex 지붕 하나를 놓고 그 안에서 벽으로 갈라진 그래서 가구가 두 개, 집이 두 개인 경우, 뭐 그런 경우 타운하우스 혹은 듀플렉스 형태에 따라서 나누어지긴 합니다만, 다두 집이 한 지붕 쓰고 있으면 듀플렉스, 세 집이 한 지붕 쓰고 있으면 트리플렉스, 뭐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죠. 두 가지 형태 붙어 있는 집, semi-detached house 혹은 detached single detached house 단독주택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아파트먼트, 콘도미니엄과 하우스 요 정도로 나눠서 집의 형태는 생각해 보실 수 있고요. 두 번째로 그러면 얘네들은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 자, 먼틀리 페이먼트에는 가장 먼저 들어가는 거? 몰 a 기지두 번째. 유지비에 뭐가 들어갈까요? 바로 유틸리티스입니다. 유틸리티. 전기, 가스, 상하수도, 쓰레기 이런 등등 내야 되죠, 매달. 자, 그거를 유틸리티스라고 부릅니다. 콘도는 붙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일반 주택보다는 전기세며 그외 모든 게 적게 듭니다. 유틸리티 말고 또 뭐가 들어요? 재산세가 있습니다. Property tax. 큰 도시로 가고 사람들이 많이 원하는 지역일수록 재산세가 엄청 높습니다. 시골이고 사람들이 덜 원하는 곳일수록 재산세는 점점 내려갑니다. 밴쿠버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 면반 불씩 나옵니다. 재산세가 1년, 에 1년치 내도 되고. 어, 월별로 내셔도 되고요. 제가 사는 지역 같은 경우는 비싸면 한 5천 불, 6천 불 정도 나오고 1년에 2,500, 2,000불 정도도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매달 계산을 해도 한 달에 적게는 200 불, 많게는 500 불까지도 낼수 있다는 얘기죠. 집을 사는 게 집만 사서 내는게 아니라 이 재산세면 보험 들어야 돼요. 보험도 뭐 보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뭐 기본적으로 한100불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거기에 뭐 인터넷, 뭐 케이블, 뭐 이런 거다 하시면 그래서. 집을 사실 때 그냥 집값 그리고 몰기지 얼마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이외에 이러한 많은 부분들이 돈이 또 사소하게 작게는 7, 800불, 많게는 몇천 불까지 그냥 월세에 사시는 것보다 더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이런 얘기도 합니다. 당신의 돈을 잘 관리를 할수 있는 사람이라면 빚내서 집 사는 것보다는 월세 살면서 이렇게 재반 비용이 몇천 불까지 차이가 나잖아요. 차라리 그 돈을 네가 저금을 해라 집 샀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내가 은행에 몰기 지내고 이자 내는 돈보다 이렇게 내가 따로 모아 모으는 돈이 훨씬 더 빨리 클수 있고 그렇게 해서 더 빨리 집을 살 수도 있어요. 돈 관리를 정말 컨트롤을 잘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그리고 구입하고 싶 집에 가격만큼의 돈을 들고 있지 않아서 몰기지를 최소 6, 0 70% 이상 받으셔야 하는 상황이시라면 월세에 사시면서 그 나머지 재반 비용, 뭐 보통 뭐 예를 들어 2,000불 정도를 매달 저금을 하시는 쪽이 은행한테 이자를 주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런데 컨트롤이 안 되시는 저 같은 분이시라면 그냥 집을 사시고 내가 저금한다 생각하고 대신 이자 많이 준다고 생각하고 그냥 집을 사시고 몰기지를 내시는 것도 마음 편하게 저금할 수 있는 길이. 기도 합니다. 또 콘도 같은 경우는요. 재산세는 내야 되는 거예요. 똑같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콘도피를 내요. 적게는 100불에서 200불, 많게는 700불에서 800불까지도 내기도 합니다. 3, 400불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타운 하우스나 이런 곳에서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콘도피를. 자, 이거 왜 그러냐? 공통적으로 나눠 쓰는 부분들이 생기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관리를 하는 관리 비용을 받겠다는 거죠. 콘도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 사용료 로비나 그 이외의 부분들, 청소, 그런 거 관리해주는 그런 부분들. 에 대한 콘도피를 받는 거죠. 또 하나 장점은 대부분은 물론 안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콘도피 안에 전기세를 제외한 가스비, 뭐 쓰레기 비용, 상하수도 비용이 대부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가 콘도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따로 다 내셔야 되고 대신에 콘도피는 조금 줄어들 수 있겠죠. 요런 거를 잘 조율을 하셔서 내가 얼마를 내는지에 대한 생각을 어, 계산을 잘 하셔서 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외에 또 콘도가 좋은 점은 뭐가 있습니 까요 콘도는 대부분 부대시설이 있습니다 수영장, 헬스장, 짐그 다음에 자쿠지, 핫탑, 스쿼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관리하는 비용도 이 콘도피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부대시설이 좋은 데는 콘도피도 높겠습니다 혹은 그 아파트에 살지만 부대시설을 이용하려면 따로 멤버십 한 달에 얼마 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 다른 점 파킹비가 있습니다 파킹비는 보통 가구 하나당 원스톱 자리 하나 정도는 따라옵니다 하지만 하나 이상을 원하실 때는 엑스트라로 하나당 불에서 싸게는 비싸면 한 50불까지도 하는 것 같은데요. 한 30, 40불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한 달에. 고게 하나가 따라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처음 하나부터 돈을 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자 살펴볼 사항들이 많죠. 그래서 눈을 크게 뜨고 제대로 엑스트라로 어떤 게다 포함이 되어 있는지, 혹은 엑스트라로 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정확하게 몬트리페이먼트를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아, 내가 생각할 때는 몬트리페이먼트가 요만큼이면 150%로 불다 해결이 될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파킹도 내야 돼, 콘도피도 내야 되고. 그래서 내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조심해서 그런 거잘 계산을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첨부할 것은 월세 사시는 분들, 아파트에서 월세 사시는 분들도 보험 넣으실 수 있어요. Tenant Insurance라고 세입자 보험이 있습니다. 권장사항이죠. 화재나 도난이나. 그외에 여러 가지 상황어 상황에서 세입자를 보호해 줄수 있는 그런 보험이 있다는 거 염두해 주셨다가 이용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어떤 형태의 집을 살지 어느 정도 마음이 정해지셨다면 이제 집 보러 다니셔야 되죠. 체크하시면 좋을 웹사이트나 그 이외의 건축 회사 등 그런 팁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See y o